저희 영상에는 한국어, 영어, 태국어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자막 버튼을 통해서 Select your language. 만토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그 만두 형식이 아니고요.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 밀가루 빵입니다. 우와. 오. 아, 스틸러. 오, 따끈따끈하네. 아직 삶은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통족발이고요. 런. 와, 깨빵이다. 아, 고소한 냄새 나네. 아니, 이렇게? 반반 주셨네. 제가 얼마 전에 그 태사랑에 제가 가입을 해봤어요. 혹시 쓸만한 정보나 이런 게 있을까 해서 게시글인데 이 카오카무 집을 소개를 하신 거예요. 어떤 분께서. 그래서 와, 이 집 오래된 거는 알고 있었지만 예전부터 유명했었구나라 이제 알게 돼서. 사실 저희가 여기 온 건 처음이 아니고요. 하도 유명하다 그래갖고 지나가다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먹고 간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카오카무 덮밥하고 그 다음에 깽짓이라는 수프를 같이 먹었었는데 오늘은 통족발로 한번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시골집 앞마당이고요. 소스 저희 두 개 받아왔고 any ally? 캐벳 마리네 Marinade, salted or one? 비어. 비어? 비어? 무한 김치로. 오케이. 약간 우리나라 그 짠지 같이 생겼는데 한번 보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이. 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오. 진짜 폭삭이 그래서 그냥 눈으로도 부들거리는 게 보이네. 와우. You think so, bro? Me? No, it's you. You not me. 아이 우유 삐아. 지금 우유가 우유 등에 이게 국물이 떨어졌는데 그거를 얘 우동이 핥아먹고 있어. 이게 양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여자친구 아버지 식사 시간이어갖고 이거 고기 살처럼 좀 떼서 먼저 드리고 이제 저희 먹방 할게요. 오. 오, 부드럽게 떨어지는 거. 별빛이 내린다. 이 질긴 돼지 껍질이요. 그냥 숟갈로도 마치 두부 썰리듯이 떨어져요, 저렇게. 좋아해. Oh, you make a lot. 응. 어? 미안해. 안녕. 자,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저는 위생장갑을 사왔습니다. 지금 이 돼지족은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발가락까지 다 포함된 440바트 약 15,000원. 와, 제가 먼저 한번 뜯어볼게요. 오, 오, see? 와, 에이, 어디 스킨? 그냥 막 툭툭 떨어져요. 장난 아니네 이건. 소스에 찍어서. 진짜 맛있네. 딱. 다른 데서 먹었던 카무랑 다르게 그렇게 달지 않아요. 보통 카오카무 시켜 먹으면은 보통 단맛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집 카오카무는 크게 달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부담없이 그냥 쑥쑥 들어가고 쑥쑥쑥쑥 부서지는 텍스처. 장난 아닙니다. 진짜. 야!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달고요. 우리나라 찐빵하고 똑같은 맛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찐빵. 냄새가 고소하니까 동네 개새끼들 다 오네. 네. 호안. 호안. Who made this restaurant before? 크리킨 나이? 크리킨. 아, 나 티슨 나이? 카모. 카모. 나이. 나이? 이 나이. 티슨. 티반. I don't know. 티반? 카이. 네. 역시 효녀들이네. 여기 큰 언니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큰 언니가 저한테 카무를 한 두어 번 해줬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단짠으로 먹었던 느낌보다는. 근데 이 집은 다른 집에 비해서 기쁜 맛이 더 느껴진다 이제. 삼촌 족발 쌈. 이런 말 하면 돼지같이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껍질을 먹는 이유는 이 밑에 지방 때문이잖아요. 진짜 고소합니다. 소스치 그냥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그냥 맛집인 이유가 있네. 먹방을 진행하기에는 되게 조금 먹고, 얘는 언니인데 살 뺀다고 많이 안 먹어. 떤니 다이어트만? 이거 맛있겠네요. 내가 똑같이 먹방 할게. 꽃미들 다 먹고 맛있게 좋으네. 네, 마이킹이요, 바깥이. 안 백킹. 얘네들은 또 발가락을 안 먹어요. 이 발이 맛있는 건데. 이 콜라겐 가득한 발을. 맛있나. 요거는 바로? 응? 강아지 좀 좋아하죠? 이거? 강아지들 까득까득 소리 내면서 뼈 뜯어먹는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먹방 유튜버라면 그냥 혼자서 뚝딱 해야 되지만,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3명에서 5명 이상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반 좀 넘게 먹었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So I feel it. I felt Kamu is flavor from Chinese material. How Thai people make cow camu? Cinnamon. Pepper and another seed, tea dry herb. The pack is one pack. 그러니까 태국 요리들이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은 일종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파우더, 그 다음에 액상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추가로 그 가게만의 육수를 낸다던가 해서 짬뽕 시키는 거지. 기본적으로 얘네들도 카무는 중국에서 들여오는 우리 이제 한방 재료 말린 것들로 뭐 계피라던가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도 이제 그 한방 족발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향이 나요. 은은하게 그런 한방 냄새가 납니다 여기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 먹방 끝. 끝. 잘해요. 잘해요. 요 카우. 아이. 잘해요 카우. Just stop the camera, 제발. 응. Don't be shy. Stop. Don't be shy. 뭐야? 샤이로. 샤이로. I feel better. 응. 여기 이제 잡아요. 이거.